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깅파이라는 애드온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어드밴스한 리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이제 영상들을 보면 뭐 박스나 간단한 뭐 마이크램프트형, 그다음에 인간형 여기서 통해서 직접 이제 본도 심고 뭐 IK나 이런 것들을 설정, 이렇게 리깅 설정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이 이후에도 이제 본에다 이제 컨트롤을 단다든지 여러 추가적인 이제 장치들을 이제 설정하는 것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지만, 자, 이런 것들 일일이 하나에서부터 이제 하기가 상당히 많은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래갖고 많이 이제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적으로 좀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매우 좋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들 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블렌더에서 이제 제공되는 기본 애드온 중에 리깅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온 에드 프롬프트에 가갖고 RIGIFY 리깅파이를 탔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리깅을 제공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본이 있으면은 그 본에다가 자동적으로 IK 이런 것도 FK 다 설정해주고요. 컨트롤도 다 달아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리깅에 리깅파이 이걸 ON 해서 활성화해주고, 그러면 3D Max에서는 바이패드가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은 블렌더에서는 리깅파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뼈대를 일단 심어야겠죠. 뼈대를 일일이 또 하나 만들기 귀찮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리깅파이 애드온을 활성화하게 되면 Shift A를 했을 때 아마추어에 보시면은 없던 게 이게 추가가 돼요. 싱글 본만 있던 거에서 리깅파이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본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휴먼, 메탈리그, 애니멀도 있고 그 베이직으로 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휴먼, 메탈리그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보시면은 옆으로 때 보시면은 자, 리깅파이에서 제공하는 본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표정을 위해서 페이스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본들도 있고요. 기모양으로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손가락 이런 것들 다 달려 있습니다. 손가락들도 이름도 정확하게 뭐 어퍼암, 포어암, 핸드, 그 손가락 부분에 이런 것들, 이제 썸, 전에 이제 알려드린 이름들 있죠. 인덱스, 미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좌우 LR, 그리고 지금 뭐 펠비스 LR, 뭐 골반을 조절하기 위한, 그 다음에 스파인들이 이제 위로 쭉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다리도 뭐 풋, 신, 토 이런 것까지 쭉 되어 있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요거는 브레스트라 되어 있는데, 이번은 이제 흉 가슴 부분, 특히 이제 여자 캐릭터가 부분은 이제 가슴 부분을 이렇게 컨트롤해야 될 때 그 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공되는 아주 기본적인 행동들. 요걸로도 거의 인간형은 뭐 대부분은 커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손가락도 이렇게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얘 각 그 여러분들께 쓰려는 인간 몸에 맞춰서 본을 재배치해서 재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이미 정해져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손도 있고 뭐 얼굴 때 복잡하잖아요. 좀 더 간편한 걸로만 써볼게요. 맞죠? 베이직에 보면 아까 이제 베이직 휴먼 이걸 씁니다. 베이직 휴먼을 쓰면은 아까보다는 좀 간단하죠. 그죠? 간단한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얘를 조금 여기 맞춰야 되니까 몸에 맞춰서 줄여볼게요. 그래서 인프론트로 좀 앞에 이렇게 하고 어깨를 살짝 줄여서 뭐 어깨 부분 정도 이 정도에 맞춰서 이 정도면 어차피 인간 비율은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없앨게요. 이런 보면은 요 브레스트라 되어 있는 거 있고, 그리고 다른 본 같은 거 위치나 이런 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머리나 이런 것들 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죠? 팔 부분 이제 안 맞죠? 팔 부분 같은 거 한쪽만 하고 나면 이제 단지 이제 시미트라이즈 하면은 반대쪽도 이제 위치 이동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한쪽만 해도 됩니다. 팔목, 그 다음에 손 이런 부분, 그렇고 이 부분 앞쪽 살짝, 그리고 좀 팔꿈치 중간에 뭐 손목 부분, 손목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손 부분 이렇게 이 정도 맞춰주고요. 그리고 무릎도 이렇게 살짝, 발목 위로 살짝 그렇고, 발도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갖고 한 뒤꿈치 정도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갖고 어깨 부분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그죠? 이 정도만 맞추면 여기 쇄골 부분인 거죠? 쇄골 부분. 그 다음고 요 밑부분에 요즘 골반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요거를 살짝 또 이렇게 낮춰주도록 합니다. 살짝 낮춰주고요. 어느 정도 이제 맞춰줬으면은 전체 선택해서 아마추어의 시미트라이즈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요쪽에 있는 게 일로 복사됐죠. 이거를 반대쪽으로 디렉션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아까가 요 맞춘 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다 했어요.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이름이나 이런 거 따로 설정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름들이 이제 리기파에서 제공하는 공식 설정 이름들이 있죠. 이대로 이제 따라가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바로 이제 여기다가 그 웨이트, 자동 웨이트 값을 해도 되지만은, 자, 얘를 이제 이대로 본을 이제 쓸 게 아니라 편리하게 IK 설정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그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본 데이터 앞에 쭉 보시면은 리기파이라는 탭이 하나 생겨요. 그 리기파이라는 탭을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여러 가지 쭉 있지만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게 제너레이트 리기가 돼 있죠. 제너레이트 리기가 돼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알아서 자동으로 뭔가 상당히 복잡한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근데 지금 OK가 위로 올라갔죠. 왜냐하면 이거 스케일이 지금 아까 줄인 상태에서 이렇게 요거를 이제 수정을 안 했으니까 가지고 로케이션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주고 다시 제너레이트 리그를 해봅시다. 그러면 OK에 맞게 다시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래갖고 지금 뭐 아웃라인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리그라 돼 있죠. 원래 있던 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얘를 활용해갖고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얘는 필요 없어요. 메타 리그 없어주고요. 자, 리그가 이렇게 쫙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리그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막 리그 레이어가 막 쭉 생겼죠. 그리고 본 컬렉션에서도 이렇게 쭉 생긴 게 많잖아요. 자, 이거랑 거의 뭐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도로서 이렇게 껐다 키고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이 사라지고 컨트롤러로 전부 대체가 됐어요. 물론 실제로 그 여러분 아까 썼던 본은 여기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본에 박힌 요 컨트롤러들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좀 복잡한데 일단은 FK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부 다 끌게요. 이런 식으로 FK 그리고 트위트 그러니까 세부 조정하는 부분도 끄고 필수적인만 남겨둘게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토르소 부분에 요 지금 토르소 부분에 돼 있죠. 자 이런 거로 돼 있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뭔가 움직임이 좀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안에 이제 리깅이나 이런 게 다 돼 있는 거예요. 파일도 IK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안에 뼈가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 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회전을 시켜보면은 다 알아서 맞춰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본에 좀 컨트롤러가 달려 있는 그런 상태죠. 얘를 여기다가 컨트롤 P를 해서 오토매틱 웨이트로 걸어줍니다. 자 그럼 오토매틱 웨이트면 이제 웨이트가 된 거죠. 그래갖고 안에 parent도 돼 있고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이 버텍스 그룹 가보시면 얘가 지금 이제 웨이트가 된 부분이 이렇게 좀 표시가 되죠. 보면은 실제로 이제 얘가 웨이트가 된 실제 본 이름이 그러니까 DEF spine 뭐 1,2,3,4,5,6 펠비스 LR 뭐 그 다음에 다리 손 뭐 이런 것들 쭉 돼 있죠. 근데 지금 컨트롤러들은 이름이 보면 핸드 IKR 뭐 도로 쓰여 있지만 DEF라 된 것들은 본이 안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보시면은 본 컬렉션에 가보시면은 여기 보면 DEF라 가려져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켜볼게요. 자 그러면은 원래 그 만들어졌던 본의 그런 것들이 이제 오리지널 완전 얘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본의 원래 오리지널들이 이제 보여지죠. 별표를 누르면 요것만 이제 격리해서 볼 수 있거든요. 별표를 누르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본 DEF라 된 것들이 보이시죠? 그 얘들이 실제 이제 얘 이제 스키닝 된 뼈예요. 그리고 아까 그런 요 컨트롤러들이 이제 얘네들 위에 상위에서 얘네들 이제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움직이시면은 자 보세요. 컨트롤러들이 얘 나머지 본들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IK도 돼 있고 지금 안쪽이 지금 다 안 보이지만은 뭐 트위크 이런 것들 다 보면 다 숨겨져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숨겨져 있고 뭐 그런 오리지널 뼈에서 그 다음에 좀 더 세분화된 데프 본들이 있죠. 가지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숨겨져 있고 더 이상 그 얘들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컨트롤러가 이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들은 이제 숨겨진 섹터 얘들 가지고 키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키를 주는 건 이제 얘들. 예를 보시면 IK 됐을 때 이렇게 돼 있죠. IK 말고 예를 들면 이쪽 왼쪽이니까 FK도 이제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죠? FK 그죠? FK도 쭉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IK 없이 FK로도 이제 그거를 예, 키를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8에 보면은 FK와
IK를 서로 그냥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왼쪽으로 이용돼 있죠. L 이 부분 지금 IK 상태잖아요. 근데 나는 FK로 움직이고 싶어. 대부분 IK로 하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FK 핸드 0 부분이 IK고 1이 FK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IK 지금 움직이 안 움직이죠. 자, 이 상태에서 FK는 움직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부분은 FK로 할 수도 있고 IK로 할수 있고. 그리고 뭐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되지만 여러분 나중에 다른 애니메이션 가져오면 다 FK 상태로 보내 이제 애니메이션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해갖고 또 IK 보내는 키가 없으니까 IK 쪽으로 키를 전송해갖고 복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FK와 IK를 자유자재로 이제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자 보내 해당되는 컨트롤러들을 움직여갖고 뭐 이렇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머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머리가 보면은 리그 지금 프로퍼티 보면 목을 따라갈 거냐, 헤드를 따라갈 거냐 이렇게 좀돼 있죠. 그건 지금 벌써 절반이 되는데 헤드를 이렇게 하고 하면은 헤드를 움직이게 한다. 아래 IK 같은 거 이렇게 쭉 늘어나죠. 이것도 IK 지금 스트레치가 지금 적용이 돼서 그런 거거든. 이것도 꺼주면은 이제 안 늘어나죠. 자, 이런 거. 팔도 이제 마찬가지고 IK 스트레치 쭉 늘어나죠. 그래서 좀뭐 픽사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뭐 팔이 쭉쭉 늘어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싶을 땐 스트레치를 쓰겠죠. 안 쓰고 싶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꺼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리기 파일로 제공된 이런 컨트롤러들이 어떤 거를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네, 이런 이제 본 컬렉션 이런 거를 보시고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가지고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가지고 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리기파이가 이렇게 돼갖고 자 그렇고 웨이트는 지금 자동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다른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제 도움을 받으면 더 정확하게 본을 심거나 더 정확하게 웨이트를 가지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손가락 지금 제가 생략했잖아요. 손가락 같은 거 웨이트 일일이 마디마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그죠? 그 마디에 여러 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리기파이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로 알아두시고 지금 이제 리기파이로 오토웨이트라는 게 아니라 아예 얘네들을 다른 프로그램 가져가서 본도 봐가지고 그런 스키닝도 자동적으로 이제 올바르게 받아서 그걸 갖고 와갖고 다시 리깅을 하는 그런 또 다른 시스템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